모든 마을들이 여기만 같아라. 대한민국 개발업자분들이 이 동네만큼은 꼭 좀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딱 이 세 개, 숲, 공, 길, 바로 시작합니다. 마치 태아를 잉태한 엄마 뱃속처럼 참 절묘한 곳에 들어앉았습니다. 박진영, 조성모, 박혜미, 오연서, 한소희, 그야말로 별들의 고향입니다. 약간 기운이나 어떤 에너지 그런 게 진짜 있구나 하고 느껴지는 곳인데요. 차에서 내려서 땅을 딱 밟았을 때 콧구멍으로 훅 들어오는 공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네요. 마을 전체가 산으로 빙 둘러싸여 있는 형태. 이쪽에 송전탑이 있긴 합니다만 동네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보면 굉장히 조용한데요. 저는 어디 독서실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저쪽에서 어떤 분 전화통화 소리까지 그대로 들렸으니까요. 단어 그대로 고요하다. 그래서 노후 요양차 이쪽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광교산 한 줄기를 뚝 떼서 마을로 만든 곳이죠. 여긴 광교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로도 유명하죠. 시장, 도지사 공간으로 일찌감치 터를 잡아놓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쪽에 조용하고 코지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듯하네요. 산줄기를 따라 남서쪽으로 길게 마을을 놓았습니다. 양쪽 모두 숲이죠. 앞쪽엔 공원이라 가릴 것도 없죠. 사방에서 녹이 잡아주는 포근한 느낌, 요게 예술입니다. 이런 자리 정말 손에 꼽습니다. 아, 그러니까 풍수쟁이들이 그렇게 여길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 송산사지 근린공원이 커다랗게 딱 붙었습니다. 가보시면 거의 뉴욕 센트럴파크 안 부러워요. 그래서 진심으로 더 부러웠던 것. 크기 하면 여길 또 빼놓을 수 없죠. 평지로 된 대형 공원이 마을 옆구리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요. 진짜 동네로서는 여기 놔두고 딴 데 어디 놀러 간다는 게 사치로 들릴 만큼 좋은 공원이더군요. 이야, 이거는 반칙이다. 바로 이 엄청난 크기의 호수공원 때문이죠. 여기 살면 누구나 가수가 되고 시인이 되는 그런 마을.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태초의 신께서 먼저 이 공원부터 만들고 그 주변에 집들을 이렇게 장식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있을 정도니까 분위기는 또 얼마나 좋겠어요. 저런 마을 옆에 산으로 된 공원 하면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여기네요. 자자자, 입에서 침 닦으세요. 말 그대로 예쁜 소형 수목원이 따로 없습니다. 양손에 딱 들어오는 작은 아기 고양이를 만지는 기분. 아, LH 마을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 저도 여기 와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녹지가 마치 계란 후라이처럼 마을 주변을 쫙 둘러싼 곳이죠. 사람들이 파주 최고의 마을로 인정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는 법. 딱 한번 가볍게 길을 나서면 그냥 하염없이 걷게 만드는 마법 같은 동네입니다. 이제 남은 하나는 길. 말씀드렸듯이 교통 아니고요. 바로 내부도로와 주차 편의성을 말합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동글동글 요거 보이시죠? 이게 이른바 쿨데삭이라는 건데요. 길끝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 도로 형태죠. 재밌는 건 가운데 공간도 안 놀리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고 있네요. 실제로 가서 차로 한 바퀴만 돌아보시면 이야,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다른 동네엔 없는 난생 처음 보는 형태니까요. 아, 역시 같은 인천인 운남지구, 청라지구엔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한번 갔다 오면 그 동네에 대한 인상이 완전 떡상합니다. 아하, 낯선이도 품을 줄 아는 참 사려 깊은 동네로구나 하면서요. 여기 도로도 예술입니다. 가운데 섬처럼 주차 공간을 만들어 차가 그냥 길만 따라가도 회전하면서 마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센스! 특히 이 동네 주차장에 신경을 엄청 썼는데요. 마을 중간중간 주차섬 뿐만 아니라 아래 근생지역 쪽까지 넓은 공간을 할애해 차를 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물론 근처에 종교시설이 조금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배려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마을들이 여기만 같아라.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이 꼭 참고해야만 하는 동네. 자,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뭔가 특징적인 동네, 배울 게 있는 동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한수 가서 배우게.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 독립 만세!